어제 다빈치 리졸브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4K 6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프레임이 30이 최대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료 버전도 60프레임에 UHD까지 지원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디서 60프레임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모르시나 봐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퀵 익스포트를 클릭해 보면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딜리버를 클릭하고 프레임 레이트 쪽을 클릭해 봐도 최대 프레임이 30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데 키보드에서 Shift 9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를 60프레임으로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 있어서 수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다르게 타임라인에 미디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컷 또는 편집으로 돌아가서 얘네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Ctrl A, Delete, 삭제. 이렇게 전부 지우고 나서 다시 Shift 9를 누르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60으로 바꿔볼게요. 저장. 변경. 이제 다시 미디어를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Quick Export 누르면 60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Deliver를 클릭해도 프레임 레이트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